남과 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 추석 연휴에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다양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실향민들은 이산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었고, 전라북도는 중단된 남북 교류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86살 양학도 할아버지입니다. 사상 문제로 차별을 받던 양 할아버지는 18살 때 한국 전쟁이 나자 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북에 남겨둔 부모와 누나는 이제 생사를 알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과 고향은 늘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고향 생각이 뭐 간절하죠. 지금도 뭐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실향민이 13만 5천 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100여 명 정도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실향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0명 이상 상봉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전라북도는 2010년 이후 중단했던 남북 교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황해남도 농기계 수리공장과 남포시 돼지공장 건립 등에 3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북 제재 조치로 교류가 끊겼지만 68억 원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남아 언제든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대북 남북 교류 사업은 정부 대북 정책 틀 내에서 가능한 분야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마라톤 협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개선돼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 재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